안녕하세요, 네오로라입니다. 오늘은 K&F 컨셉의 백패경 카메라 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K&F 컨셉은 그 중국계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어댑터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일줄 포토테크닉에서 정식 수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뭐 한번 오늘 이 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류의 가방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일단 외관은 엄청 심플한 포장을 자랑합니다. 뭐 박스 같은 거 없고요. 그냥 비닐봉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언박싱이라면 언박싱이 되겠네요. 일단 외관은 그냥 눕혀놓고 보면 일반적인 책가방처럼 생겼습니다. 상부에 붙어있는 태그는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형과 뭐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귀찮은 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외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상단 전면은 후크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걸고 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가장 바깥 껍데기를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딱히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뭐 가방에 내용물이 많아지면 이제 길이를 좀 조정해줘야 됩니다. 뚱뚱해지죠? 전면 커버를 올리고 나면 이제 개폐가 가능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뭐 여러가지 잡동사니를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제 주머니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지갑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에는 스펙상 15.6인치 랩탑이 수납이 가능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17인치 LG 그램이 빠듯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사실 너무 빠듯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넘어지면 바로 박살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 외 전면부에는 뭐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것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한 뭐 손가락 마디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장비의 수납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이드 오프닝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석으로 된 덮개를 올리고 지퍼를 내려서 끄집어내면 됩니다. 사실 등 쪽에 이제 개폐가 있으면 빠른 수납시나 뭐 그럴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옆쪽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옆으로 제껴서 꺼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신속하게 꺼내는 데는 이런 형태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덮개 쪽에는 메모리와 배터리 수납부가 아이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필요한 정도는 수납이 가능한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반대편 측면에는 뭐 물병이나 우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고무줄이 좀 재질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수납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비를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파티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파티션과 함께 뭐 가방에서 끌어낼 때도 쓸 수 있고 파티션 자체를 조여주는 고무밴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큰 파티션이 2개, 작은 파티션 3개, 총 5개의 파티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등 쪽의 쿠션은 상당히 푹신함을 자랑하고요. 그 에어메쉬 형태의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뭐 땀이나 통풍 같은 거에도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깨 부분의 쿠션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질이라서 어깨를 꽉 조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전체적인 가방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무리 없이 가벼운 그런 느낌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방의 전면부는 삼각대 체결이 가능한 버클 등이 달려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연질인 가방의 특성상 하단의 파티션을 빼면 고꾸라집니다. 주로 이제 상부에 많은 물건을 수납한 상태에서 하단부를 완전히 빼내면 고꾸라지는 가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균형을 잘 맞추면 버티기도 하는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철푸덕하고 넘어지는 가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를 수납하는 영상을 스탑모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운트한 렌즈 하나, 여분의 렌즈 하나가 딱 맞는 구성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70-200 같은 어떤 100톤급의 렌즈를 물릴 때는 바디에 물린 상태로 딱 맞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뚱뚱한 단렌즈인 시그마 105.4 역시 딱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 가방은 별도의 레인커버는 없습니다. 다만 재질이 나일론 소재이다 보니 어느 정도 방수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영상처럼 비가 보슬보슬 올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외출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더 많이 내리는 경우가 궁금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샤워 타임. 사실 뭐 여행이나 외출 시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도 어느 정도 장비를 보호해 줘야지만이 가방에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런 영상과 같은 샤워를 두번 연속으로 했는데요. 뭐 다행히 저 정도에도 가방 내부가 젖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일론 소재가 아닌 끈이나 가죽 등은 별도로 좀 신경 써서 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덮개가 없는 우산 등의 수납 공간도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건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가방의 바닥 부분은 습기에 약한 재질인 것 같으므로 젖은 바닥에 내버려 두는 것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가방은 무거운 장비를 수납하는 가방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카메라와 함께 다른 무엇인가를 넣고 다니기에 알맞은 가방이고요. 뭐저 같은 직장인이 보기엔 출퇴근 시에도 가지고 다니기 부담 없는 가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방 자체의 크기가 그리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이 메기에도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 적당히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실 카메라 가방이라는 게 기호이자 호불호인 액세서리이다 보니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출사 스타일을 보고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가방처럼 생긴 누가 봐도 카메라 가방인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긴 하지만 사실 출퇴근 시에 메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보기 좋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무난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스타일의 가방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알맞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평가한다면 뭐 데일리 백팩으로서 카메라와 다른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기에 부담 없는 가방,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